네, 안녕하세요. 강토치의 풋풋한 도쿄 생활의 강토치입니다. 신발만 리뷰하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착용해보고 리뷰하는 러닝 브이로그는 잘 보고 계신가요?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발 모델은 청티 덩키 나이키 SB 콜라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벤 엔젤리스 아이스크림 회사랑 스포츠 브랜드의 넘버원 나이키 콜라보 모델인데, 지금 가장 전세계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신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발인데, 그만큼 가품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려서 이 리뷰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가품을 피해갈 수 있게 정보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귤러판이에요. 두 가지 버전이 나왔어요. 스페셜 버전이랑 레귤러 버전. 스페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통 같은 통에 이 신발이 나왔는데, 그냥 저도 스페셜판을 구매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아마 박스만 다르고 신발은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해요. 근데 리셀 가격이 거의 200만원에서 300만원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스페셜판이 거의 4,500만원 하고 일반판이 현재 뭐 2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스는 디자인은 같은데 달라진 점이 있어요. 영상으로 보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길이는 되게 길어지고 넓이는 되게 낮아졌어요. 그리고 가품 역시 박스가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사진을 되게 디테일하게 찍어놨어요. 저희 퓨주얼 블로그에 이런 폰트 같은 거, 제가 정품 폰트를 되게 디테일하게 올려놨으니까 항상 구매하시려는 상품과 박스부터 폰트의 굵기 그리고 위치 비교, 이 간격들, 그런 부분을 비교하면은 가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품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매우 훼손된 경우가 많아요. 막 찌그러지고 막 찢어지고 선명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비교해 주시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같은 경우에는 SB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무 나이트 같은 속지로 만들어졌고요. 부정품은 신발, 그리고 속지 박스, 여분꾼 두 개, 녹색이랑 노란색. 어떠신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신발인데, 일단 SB 모델로 나왔습니다. 나이키 덩크 종류가 크게 두 개 있어요. SB 그리고 일반 라인. SB는 말 그대로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신는 전형적인, 이 벤 엔젤리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SB 덩크로 나왔습니다. 이미지 사진이 유출됐을 때 아 정말 이렇게 나올까 싶었는데, 벤 엔젤리스가 아이스크림 회사잖아요. 그 젖소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되게 인상적이고 맛은 뭐 말할 필요 없이 되게 맛있죠. 그런 아이스크림 회사인데 서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은 콜라보 모델이지 않나 싶어요. 원래 이 정도의 디자인이 들어가면은 아 되게 난잡하다, 되게 별로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라는 막 여러가지 비판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위트있게 재밌게 아이스크림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이 뭐냐면은 나이키 스우시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이거에 대한 봉제선, 바느질 선이 상당히 정말 너무 이쁘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가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제일 크게 티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랑 이 하늘색 부분. 가품 같은 경우에는 정품보다 좀 더 쨍한, 진하면서 싸구려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키덩키가 되게 퀄리티가 높게 나왔어요. 디테일도 많이 들어가고, 이 혀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폰트가 다 달라요. 뒷부분에 있는 폰트도 디자인이 들어가고, 이런 구름, 통치털 같은 털 디자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품이 정말 그럴싸하게 이번에도 나왔지만, 현재 실존하는 가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컬러가 다르고 전체적인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폰트, 그리고 안쪽, 이쪽도 레터링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도 비교해 주시고, 밑에 이 나이키 SB 나이키 스우시가 있는데 이 폰트가 되게 중요해요. 정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선명하고 진하게 이렇게 느낌이 나는데, 가품 같은 경우에는 흐물흐물하고 뭔가 진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은 게 특징이에요. 인기가 많은 만큼 가품도 되게 수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은 그 가품을 중고로도 팔고 유통이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워낙 퀄리티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겉모습으로도 판단이 쉽게 된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마다 좀 다르지만 가격이 180만원에서 한 200만원 초반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매가 되기 전에는
한 9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식 발매를 하고 나서도 180만원에서 200만원대 초반에 거래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 청키덩키 같은 경우에는 스카시랑 비교해도 훨씬 더 수량이 적은, 정말 적은, 전 세계적으로 수량을 적게 만든 신발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00쪽에서 2000쪽, 그리고 한국에서 몇 쪽이 발매됐냐, 300쪽에서 500쪽 사이 발매됐어요. 230부터 뭐 300 사이즈 그 정도를 발매를 했는데 그 전 사이즈를 통해서 한국에 300쪽에서 500쪽 사이밖에 발매를 안 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역대급 지금까지 발매한 신발 중에서도 가장 수량이 적은 수량을 자랑하는 신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가 계속 가거나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량이 이 정도로 적을지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재발매를 하진 않을 것 같고, 재발매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재발매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에 구하면 잘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떨어져도 재발매가 되고 막 풀려도 100만원 초반대는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 팁을 드릴게요. 청키덩키 SB가 255, 지금 꺼내는 거는 레인보우 255 사이즈예요. 봄 사이즈입니다. 일반 모델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혀의 두께예요. 일반 같은 경우에 혀가 정말 얇죠. 일반 혀 부분이 이 정도라고 치면은 SB 같은 경우에는 두꺼울 때 한 이 정도 해요. 그 정도로 혀 두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되게 말들이 많아요. 일반 라인이 SB보다 길이는 더 길게 나온다, SB가 길이가 더 작게 나온다, 말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청키덩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의 길이는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자로도 재보고 제가 지금 길이로도 재보고 있는데 차이를 못 느꼈어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SB 같은 경우에는 신발 혀 부분이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반업 사이즈를 추천을 드려요. 신발 혀 부분이 되게 두껍기 때문에 신었을 때 발등이 높으신 분들이나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등이나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1업 사이즈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발매가 되고 원래는 정말 인기 있는 신발들도 미스웨어 시장에 많이 나오는데 이번 청키덩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워낙 수량이 적어가지고 리셀러도 구매를 하기가 쉽지 않은, 정말 판매하는 사람도 너무 적은 신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품이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정가로 구매한, 정품을 구매한 사람 역시 막 무리해서 빠르게 팔 생각이 없는 신발이에요. 그만큼 시장에 나와 있는 정품은 현재로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점이 많을 거예요. 아마 궁금한 점이나 문의는 뭐 댓글 또는 뭐 퓨처 블로그 아니면 인스타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품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부족한 저희 강도치의 풋풋한 도쿄생활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신발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고 다음 영상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